강남일입니다. 사실은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좀 신곡이라서 많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잘 가사를 음미해 주세요. 왜냐고? 그 가사를 제가 썼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읽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그러고 나는 저기 있는 우리 누님에게 감사 말씀을 잠시 후에 가수 끝나고 나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품박의 또 거성, 예, 우리 뻑국씨도 와 있고, 그럼 어서오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러분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입고 있는데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가수 강남일 젊음아 청춘아 왕숙천 부탁드립니다. 자, 방금 소개받은 강남일입니다. 왕숙천부터 띄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직 준비... 아까 갖다 드려요. 에말로 거기 있습니다. 2번부터 들어주시면. 아, 그러면 한 준비하는 동안에 저를 잠깐 우리 길손 이 품바 예술인 협회의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사실상 한 37년 됐죠? 각설이 하십니까? 그렇지만은 남양주에 사시다가 이걸 이쪽에 와서 자랐는데, 제가 이번에 작년 6월 달에 신곡이 나온 것은 왕숙천입니다. 구리와 남양주 사이에 흐르는 그 천을 작사를 하셨고, 젊음아 청춘아도 작사를 하셨고, 그리고 작곡은 박진광 씨가 했습니다. 모래시계 그 OST를 불렀던 그 박진광 씨가 두 분이서 작사 작곡을 했는데, 아무래도 젊음아 청춘아는 한 2년여 불렀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은 종종 나옵니다. 앞으로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먼저 신곡부터 띄워드릴게요. 준비됐나요? 고맙습니다. 왕숙천 띄워드립니다. 미운 사람 우리의 이웃을
역사가 있는 천이더라고요. 이성계가 판야리에서 8일 동안 머물고 간 곳이다 해서 왕숙천이라고 해서 그 또 의미 있게 이렇게 우리 임용석 본명이 임용석입니다. 각설에서는 길선으로 오다니 알려져 있지만 앞으로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그 임용석 씨가 작사한 제 타이틀곡 젊은 마청춘 한번 더 띄워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네. 거기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자주 좀 이 소극장에 오셔서 사인표를 좀 푸시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월아
품바님들은 별로 에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신곡이 되다 보니까 다들 좀 잘 가사나 이거 잘 생소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저 원래 몰랐던 노래는 이제 배우기도 하고 혹시 저 통상적 다 아는 대중들이 아시는 노래. 아, 네, 그예 알겠습니다. 그런 보이시면 아 저는 또 저런 맛으로 강남인 가수 버전으로 나오는 거나 이렇게 한번 음미하지 않을까. 아유, 아, 그래서 결론은 앵콜송으로 조금 앵콜. 근데 박수가 안 나오니까 앵콜. 그러면 어 제가 띄워드릴 건 제 노래는 아니지만 김범수 씨가 부른 노래가 있죠. 에델바이스라고. 그 이프렛으로 좀 해주실랍니까? 에델바이스. 예. 아무래도 여기에 좀 나이 드신 분들 계시면은 물론 뽕짝을 해야겠지만은 에델바이스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 제 노래는 아닙니다. 그러면 되겠습니다. 에델바이스 뜻이 뭐래요? 예? 에델바이스. 친구. 아. 예. 어디 나란 말이에요? 스위스. 저쪽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스위스라고. 아, 수입이 온 거네요. 수입. 아니. 네? 김범수 거예요. 그 예 예. 이프레스로. 예, 이프레스로. 여러분 잘 들으시고 이 가수가 좀 늦깎이 신인 가수를 등용했지만 그래도 사실 연예계에는 상당한 대부분이다. 40년 정도. 예, 원래 MC 출신이에요. 예, 극장쇼도 있었고 우리가 말하는 예, 아더코쇼라고 해요. 그때부터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세월 지나고 보니까 하나 남기고 싶다. 자기 노래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김범용 씨라고 김범용 씨 같이 했던 친구가 불렀던 노래 있죠. 뒤에서 거기에 이렇게 나온 친구 그분이 박진광 씨예요. 그분이 원래 불렀던 게 야인 시대 야인 시대인가? 네. 네. 거기 모래시계에서도 모래시계 시계들 야인 시계들 네. 그쪽에 OST로 많이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또 미사리나 이런 데 다우탄과 라이브 카페 여기서는 가왕으로 많이 통합니다. 그분이 만들던 곡이에요. 가사는 누가 썼냐고? 나가. 고마워요. 에델바이스. 자,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아직 이 행사를 다니면 땀이 좀 많아가지고 참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에델바이스 띄워드리겠습니다. 수 있다면